3회 펴봐. 자, 1번 예상해봐. 1번. 자, 밑줄 그려야 돼. 밑줄 그어. 항상 밑줄이 미리 그어져 있어야 돼.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밑줄 무조건. 무조건 밑줄 긋고 우리는 어디다 동그라미 쳐? 남자의 동그라미. 무조건 남녀 대화야. 기본적으로. 따라서 남자의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고. 뭐만 했지? 여, 남, 여 그려놓고 남자가 할 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뭐만 했지? 특히 이건 대부분 대화가 세 개 나오고 여기 나온다고. 따라서 요 세 번째 대화가 되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꼭 그거 주의하면서 듣고. 자, 그럼 자 무슨 얘기 나오겠어? 예상. 토픽. 말해. 무슨 얘기 나올 거야? 어? 그렇지? 쓰레기. 선생님 보면서 하지 말고. 쓰레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진짜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이렇게만 예상해도 뭐야?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지. 자, 보물이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있어. 이거 하고 야, 보물이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어? 목동에 있어. 이 정도 차이라니까. 정말로. 그럼 보물 찾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듣기도. 이렇게 미리 예상만 해도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지? 쓰레기. 왜? 거기 보면 1번에 클린, 2번에 트래쉬, 5번에 트래쉬 이렇게 나왔잖아. 그잖아. 클린이 뭔가 트래쉬하고 관련된 말이겠지. 오케이? 자, 2번 무슨 얘기 나오겠어? 최연아, 무슨 얘기 나오겠냐, 2번? 어? 그지? 시험하고 공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지. 왜냐면 1번에 테스트, 4번에 스터디하고 이그잼, 5번에 이그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선택지가 영어로 된 게 제일 먼저 분석이 돼야 될 대상이야. 1번, 2번하고 뭐 13, 14, 15 요 뒤에 있는 선택지가 영어로 된 걸 반드시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이제 연습이니까 앞에서부터 할게. 자, 3번 무슨 얘기 나오겠냐, 성수야? 어? 그치, 공부보다 조금 더 한 건 뭐 수업, 예습, 복습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지? 자, 그리고 이번에도 밑줄 다시 긋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에다 밑줄 긋고 여자의 동그라미. 이번엔 여자가 돼서 들어야 돼. 여자 입장에서. 왜냐면 너가 여자로서 대답을 할 거니까. 자, 3번 남자의 의견 밑줄. 이런 건 남자의 의견이나 주제 이런 건 주로 한 명이 말할 때도 많아. 근데 할 때는 뭐야? 수능은 대부분 남녀 간의 대화라는 걸 생각하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놓치면 안 돼. 순간 실수한다고. 남자의 의견이야, 남자의 의견. 남자의 동그라미 3번. 4번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 남자의 동그라미. 자, 4번 얘기는 뭔 얘기 나오겠냐? 도희야, 뭔 얘기 나오냐, 4번? 어? 산행, 등산, 이런 얘기 나오겠지? 5번에 있는 조난, 이것도 결국 뭐하고 관련된 단어니까? 등산하고 관련된 단어니까. 자, 5번. 민영아, 뭔 얘기 나오냐, 5번? 어? 환경 죽일 거야. 환경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무 오바잖아. 충실하게 가면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토픽을 고르는 방법은 뭐야?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을 때 그중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나온 애가 뭐야? 얘들이 토픽이라니까. 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겠냐? 요 안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냈을 거 아니야. 그걸 역이용하면 되지.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넣어줘버려야 된다고. 그럼 그걸 역이용하면 우리 뭘 찾아낼 수 있어? 토픽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대도시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정말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애들은 오염 얘기도 하더라고, 오염. 선생님, 공통 단어가 두 개 이상 나와야 뭐 토픽과 관련 있다며요. 근데 3번에 오염이 나왔잖아. 근데 4번에 대체 에너지가 오염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잖아. 오염할 때 우리가 뭐야? 주로 대체 에너지 얘기를 하니까. 6번. 아, 5번에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에 밑줄 긋고, 6번. 두 사람의 관계 밑줄. 계속 문제 유형이 듣기도 다 정형화돼 있어, 이미. 관계 무조건 나오잖아. 자, 무슨 관계가 나오겠냐? 관계도 선택지를 잘 분석해보면 대강 예상이 돼. 수진아, 무슨 관계가 나오겠냐? 그지?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나올 거야. 왜? 1, 2, 3번이 공통적이잖아. 하잖아. 분명히 뭔가 지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등장이 될 거라고. 따라서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세 개를 선택지에 넣어놓은 거야. 오케이? 자, 7번.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안에다가 X쳐.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그건 항상 습관처럼 주의해야 돼. 정말로. 이건 뭐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크게만 이해하면 돼. 남자, 여자 둘이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뭐 거기다가 손가락질을 표시하면서 근데 뭐 1번? 1번은 플라이 하이, 높게 날아라.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여자애가 뭐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웃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된다고, 충분히.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어. 오케이? 여자애, 남자애가 가르마가 가운데 가르마다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큰 그림만 봐, 큰 그림만. 자, 8번. 8번의 별표. 8번이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거야. 한국 선택, 선택지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자, 밑줄 그어.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 밑줄 긋고, 여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부탁의 동그라미. 부탁의 별표. 부탁 밑에다가 낚시 금지라고 써놔. 낚시 금지. 즉,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여자애가 남자에게 부탁할 것. 즉,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남자, 이렇게 된다고, 대부분. 야, 내가 이거 해줄까? 아니야, 그건 됐어. 그건 우리 아빠 해주기로 했어. 이거 해줄까? 아, 됐어. 난 네가 싫어. 이거 해줄까? 뭐,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선택지를 계속 귀에다 때려 박아준다고. 그럴 때 계속 피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부탁 문제는 무조건 선택지를 귀에다 박아줄 거야. 그럴 때 피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선택지를 계속 피해가지고 마지막 진짜로 핵심 단어 그걸 찾아야 돼. 자, 9번. 자, 9번 밑줄. 남자가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 밑줄. 이미 끝난 게임이잖아. 시츄에이션이 떠버렸잖아.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즉, 뭔 말이야? 남자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뭐 변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 그리고 선택지 보니까 버스 얘기가 두 번 나왔으니까 무슨 버스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도 같고. 그지? 자, 10번. 별표. 제일 중요하지? 거의 틀린다면 10번에서 틀린다. 그리고 10번은 항상 배점이 3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자, 무조건 정해졌어.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 금액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총액이 나온다고, 총액. 항상 했잖아. 저 파란색 볼펜 얼마예요? 1,000원이다. 1,000원. 근데 3개 주세요. 3,000원. 그래서 이걸 그으라고. 아, 제 동생도 필요하니까 똑같이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뭐야? 6,0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 쿠폰이 나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장난을 치는데 주로 무슨 장난을 쳐? 마이너스 장난을 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장난을 칠지 이걸 장난을 칠지 어떻게 알아? 선택지를 보면 알 수 있어. 봐봐. 선택지가 1번은 800이고 2번은 1,020이잖아. 근데 뭐야? 여기서 총액이 1번 쪽에 가깝게 나왔어. 그럼 뭐야? 플러스 장난 칠 가능성이 높겠지. 그잖아. 만약에 5번 쪽에 가깝게 나왔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장난 칠 가능성이 높다고. 오케이? 그것도 이미 예상이 가능해. 선택지를 꼭 보고 있어야 돼. 금액 문제도. 뭐지? 그리고 선택지 사이에 있는 요 숫자도 되게 중요해. 숫자의 간격. 왜냐면 그걸로 장난을 치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를 잘 봐놔야 돼. 계산 문제도. 오케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10, 2번하고 3번 50, 3번하고 4번 100, 4번하고 5번 60. 요 차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나중에 보면. 오케이? 꼭 생각해 보고. 자, 그다음에 11번. 내용 일치불 일치잖아. 그지? Name this asteroid의 밑줄. 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야? 항상 선택지를 미리 분석을 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해. 1인당 한 개의 이름만 밑줄. 1인당 한 개의 이름만. 뭘로 장난치겠어? 1인당 갖고 장난칠 수가 있어. 두 명이서 한 팀을 이뤘을 수가 있잖아. 그럼 뭐야? 한 팀당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한 팀당은 1인당이 아닌 거니까. 왜? 두 명이 한 팀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개의 이름만 이걸로도 장난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의 길이는 최대 16글자 밑줄. 뭘로 장난치겠냐? 최대냐, 최소냐로 장난칠 거야. 그 다음에 16이라는 숫자로 장난칠 거고, 또 장난친다면 뭘로 칠 수 있겠어? 이름의 길인지 아니면 다른 거의 길인지. 그러잖아. 그거 정도 장난칠 수 있어. 3번 밑줄. 참관 신청서에 이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밑줄을 긋고, 여기서 장난친다면 뭐가 치겠냐? 간략한을 갖고 장난칠 수 있어. 자세한으로. 왜냐면 일치 문제는 반이어 갖고 장난치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뭐 갖고 장난칠 수 있겠어? 참가 신청서에 여기다 장난칠 수 있어. 즉,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에 해야 될 수가 있다고, 다른 서류에. 오케이? 자, 4번. 본인이 온라인 상의 양식을 직접 작성 후, 4번이 너무 좋아.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답이 4번이 될 것 같아. 들어보고 틀렸다고 욕할 필요는 없어. 4번이 너무 매력적이야. 왜? 뭔가 이쁜 게 너무 많잖아. 우선, 본인이 직접, 이게 장난칠 수 있잖아. 대리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인지 아니면 직접인지, 뭐 이런 것도 역시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말했어. 접수하면 무조건 3개야. 접수하면 현장 방문 접수가 있고, 전화 접수가 있고, 인터넷 접수가 있어. 요 3개를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꼭 기억해야 돼. 접수 나오면. 그 다음에 5번. 1등상은 국제천문학회 승인을 받은 이름에게 수여된다. 그지? 1등상인지 2등상인지 갖고 장난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의 주체가 누군지 갖고 장난칠 수 있어. 오케이? 딱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항상. 자, 12번. 길라 몬스터에 대한 밑줄. 길라 몬스터 밑줄하고, 자, 미국 남서부 사막 밑줄. 미국으로 장난칠 수 있고, 남서부로 장난칠 수 있고, 사막이냐, 바다냐로 장난칠 수 있어. 두 번째,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 인간하고 치명적인 두 개로 장난칠 수 있겠네. 치명적이지 않은 독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니고 다른 거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3번, 대부분의 시간을 땅 속에서. 그잖아. 땅 속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 땅 위로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대부분으로 장난칠 수 있겠지. 평소에는 땅 위에 있지만 날씨가 극히 더울 때만 땅 속으로 간다. 이렇게 된 뭐야? 대부분이 아니고 아주 드물게니까. 자, 5번, 4번. 꼬리에 지방 저장 밑줄. 뭐 갖고 장난치겠어? 지방 저장 위치로 장난을 칠 거야. 꼬리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인지. 자, 5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장난칠 수 있는 건 뭐겠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걸로 장난치겠지. 왜? 반이어로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자, 13번 밑줄. 두 사람이 선택할 미술 강좌 밑줄. 이미 또 시츄에이션이 떠버렸어. 근데 도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도표 문제는 무조건 도표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뭐만 기억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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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뭔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지금 뭔 말이야? 두 사람이 선택할 미술 강좌인데 우리는 뭐야? 데이하고 타임하고 프라이스 요 세 개만 기다리라고. 즉 매도일인지 몇 시인지 가격이 뭔지 이걸로 결정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동그라미 세 개만 무조건 치는 거야. 매도일인지 몇 시인지 가격이 뭔지 이것만 딱 기다리는 거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연습 더 해볼게. 10번. 다음 편을 보면서 두 사람이 선택할 패키지 상품, 이 사람 둘이서 무슨 패키지를 고르나 봐. 그럼 역시 뭐에 밑줄을 그어야 돼? 머리인 스포츠 패키지 앱 H 리조트 이것도 밑줄을 그어야 돼. 그러니까 리조트에 있는 무슨 스포츠 패키지인가 봐.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스쿠버 다이빙 있는지 없는지, 제트스킹 있는지 없는지, 스노클링 있는지 없는지, 패러세일링 있는지 없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무조건 뭐야? 도표 문제에서는 요 위에 있는 것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이해되지? 응, 그렇게 하는 거. 자, 14번. 14번 무슨 얘기 나와? 14번, 15번이 어려운 게 뭐냐면 두 가지야. 선택지가 영어고 길어. 그 다음에 또 뭐야? 타픽 예상이 쉽지가 않아. 14번, 15번은. 그래서 좀 어렵다고. 자, 14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네. 14번 밑줄.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밑줄. 그 다음에 남자의 동그라미. 남자 입장에서 들어야 돼. 1번, 2번하고 14번의 차이점 뭐야? 1번, 2번은 대화가 4개야. 여, 남, 여, 남. 이렇게 끝난다고. 근데 이건 뭐야? 대화가 8개가 될 때가 많아. 6개에서 8개. 이제 좀 더 길어. 따라서 14번이 1번, 2번보다는 어려워. 똑같지만. 자,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겠냐? 14번은 무슨 시간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시간 관련. 왜? 2번에 허위가 있고, 5번에 어얼리어가 있고, 3번에 북이 있잖아, 북. 예약. 예약은 주로 뭐 이것도 시간 관련된 거거든. 근데 1번에서 watch로 장난을 친 거야.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왜? 야, 나 좋은 시계 발견했어. 지금 시간을 묻는데 듣기 능력이 낮은 애들은 watch 이런 거 들으면 흔들리거든. 이제 시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14번은 어떤 시간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15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밑줄. 다음 상황 설명을 두고 주디가 KT에게, 주디의 동그라미, 주디 입장에서 들어야 돼. 주디 입장에서. 지금 뭔 말이냐면 다음 상황을 듣고 송유근이 학생들에게 할 말은 이렇게 나왔어. 그건 뭐야? 상황이 어떻게 나와? 자, 7시 수업인데 학생이 지각이 30%가 지각을 했다. 그리고 지각했는데 뛰어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교재도 안 가져왔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복사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자꾸 선생님한테 피자를 사달라고 한다. 이럴 때 송유근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런 감정이라고. 뭐냐 지금 송유근 입장에서 듣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화가 아니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주디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들으라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이건 두 번 들려줘. 근데 겁먹든 애들이 이걸 꼭 한 번만 듣는다고. 무조건 두 번 들어. 오케이? 한 번 더 들어봤자 한 40초 차이밖에 안 나. 더 들어. 뭐 말인지 알겠지? 독해에서 40초 벌어봤자야. 듣기 틀리면 게임 끝이야. 반드시 두 번 들어. 자신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 한 번 들어도 되지만 자신 없으면 두 번 들으라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어? 무조건 16번에는 뭐가 떠? 16번에는 주제를 맞추시오가 떠. 그 다음에 17번에는 세부사항이 뜬다고. 세부사항. 즉 다음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게 주로 많이 뜬다고. 따라서 처음 들을 때 뭐 위주로 들어? 주제 위주로 들어. 그냥 처음 들을 때 16번 위주로 풀어. 그래놓고 두 번째 들을 때 뭐야? 언급되지 않은 문제 이걸 풀면 된다고. 보면 알지? 그리고 문제는 뭐야? 반드시 이 문제가 오면 17번을 먼저 읽어. 17번 읽어봐. 17번 읽은 뭐야? 소아 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 이미 끝났잖아. 타픽이 떠버렸잖아. 이 타픽은 뭐야? 소아 어린애들이 뚱뚱해져가지고 생기는 질병.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타픽이 이미 됐잖아. 그 상태에서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16번 위주로 먼저 풀어라고. 주제 관련된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들을 때 이걸 풀어라고. 듣기에 자신이 없다면. 뭔 말인지 알겠지? 건방지게 한 번에 다 하려지 말고.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 그럼 나머지를, 그러니까 3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서 수능 특강을 이 방식으로 하나, 수능 특강을.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이 한강에 뭐 6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 한 문제당 10초씩 분석을 하고 그 6문제를 들으라고. 한강에 말해서 12문제가 있다. 그럼 뭐야? 12문제를 갖다 10초씩 12개를 분석하고 들으라고 무조건. 이 습관을 만들어내.
이해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궁극적으로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가 영어로 된 건 결국은 뭐야? 독해력의 문제라고. 따라서 선택지가 영어로 된 걸 틀린 사람 선생님한테 말을 해줘야 돼. 그 사람 듣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독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즉, 선생님 제가 선생님 알려준 대로 미리 선택지를 읽고 예상을 하니까 잘 풀려요. 근데 영어 선택지는 예상이 안 돼요. 왜? 빨리 못 읽어서. 뭐면 알겠지? 그럴 때는 미리 쓰면 다 알려달라고. 그럼 걔는 뭐야? 듣기를 많이 할 게 아니고 독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뭐면 알겠지? 자, 그렇게 하는 걸로.